최근에 일본에서의 수많은 많은 지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9월 20일 오늘도 지진이 계속 발생했죠. 기후연에서도요. 지금 어제와 오늘 일본에서 이틀 동안 20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지금 방송 시간이 저녁 7시인데요. 더 앞으로 더날 수도 있고요. 아직 저기 몇 시간 남았죠. 이틀 동안 20번 지진이 났고 어제하고 오늘 합쳐서 지금 기후원에서만 14번, 이틀 동안 14번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그 기후원 같은 경우는 그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한달 전에 기후원에 군발 지진이 있은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기후원이 이토이카와 시즈오카 구조선 최근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토이카와 시즈오카 구조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역시 그이 구조선 근처에서 지금 계속해서 기후연 요번에 또 군발지진이 난 거죠. 지금 이토이카와 시즈오카 구조선과 이 난카이 트러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있는 겁니다. 같이 세트로 해서 대지진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어쨌든 이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한달 전에 이 기후연의 군발 지진,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의 군발 지진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좀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이타현과 시코쿠 사이의 분구 수도 쪽에 무감 지진이 많은 것도 이 무감 지진 부분도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전조현상일 뿐이지만 동일본 대지진 얼마 전에 까마귀 떼가 날고 있던 것이 보였는데 오늘 도쿄에서 까마귀 떼가 200마리 정도가 날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이바라키현하고 야마구치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구름층들이 보였고요. 어제는 제가 또 방금 말씀드렸죠. 뭐 지하수가 탁하다. 이 지하수가 탁한 것도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최근에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지진과 자꾸 연관을 화산이라든지 지진과 연관을 갖추는 거죠. 화산과 지진은 같이 가는 것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니시노시마라든지 저기 어디죠? 저기 그 어디 그 저기 아그 니시노시마 후쿠토쿠 오카나바 저기 그 오가사와라 제도 쪽에 그다음에 이오지마라든지 그다음에 사쿠라지마 뭐 저기 어디죠? 스와노세지마 계속 지금 폭발하고 있죠. 이게 결국에는 지진에 의해서 그 해저에서의 얼마 전에 그 계속 최근에 오가사와라에서 그 굉장히 깊은 신발 지진도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발 지진이 깊은 곳에 있었더니 해저에서 뭔가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저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해저로부터 큰 오가사와라에서의 큰 지진은 우리가 그 바다에서 지진이 났을 땐 당연히 그 바다 저 해저 깊은 곳에서 큰 폭발이 있다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이 해저의 그이 마그마 방을 자꾸 자극을 한다는 거죠. 그 되면은 스와노 세지마라든지 이러한 그 이오지마라든지 후쿠토쿠 오카나바라든지 니시노시마 자꾸 이런 해저의 화산들 이런 그섬 쪽의 화산들의 폭발을 자꾸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일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은 이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곳입니다. 이 뉴질랜드를 시작해서 동남아, 뭐 태평양 여러 섬들, 그다음에 러시아 캄차카 반도,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멕시코, 남미 해안까지의 이 브레고리에 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 어떠한 그 이러한 자그 어떤 지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산 폭발과 지진들을 같이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디죠? 그 칠리에서도 이 대지진이 저기 어딘지 저 60년 5월 22일이었죠. 5월 22일날 9.5의 지진이 있었는데 칠레 역시도 브레고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브레고리 국가에서 어쨌든 대지진이 발생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알래스카도 최근에 작년도 그랬고 그다음에 바누아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통가도 최근에 5점대 이상의 지진을 보십시오. 통가라든지 뭐 파피아뉴기니 최근 말하는 건다. 바누아투,
멕시코 얼마 전에 그 8월 며칠 언제였습니까? 저기 그 7.4 있었죠? 계속해서 다이 브레고리 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브레고리 국가들이 아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은 일본의 대지진을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가 이 추석이면서 이 보름달 얘기들 여러 번 하고 있죠. 근데 이 보름달이 얘기 나오네. 최근에 그 지자기 폭풍이라든지 솔로스톰. 지금 이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어떠한 종류의 플레이트 경계형 지진 발생에 이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하면서 이번 추석에 추석인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일본 이외에도 저기 브레고리 국가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뭔가 그 어떠한 대지진이 날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주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글쎄 달 그거까지는 근데 그런 주장을 한 여전히 최근에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구의 미소한 어떤 변형이 축적이 되면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달의 인력 효과가 단층의 미끄러짐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달은 태양보다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이 두 배가 크고요. 그 이유는 지구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구와 달이 마주보고 있을 때 달을 향한 쪽과 그 반대쪽에 미치는 달의 중력이 다르게 되며 이것이 바로 기조력인데요. 이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보름달인 슈퍼문이 뜰 때는 달과 지구가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요. 이건 결국에는 지구에 미치는 달의 중력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달과 태양의 기조력이 합쳐지면서 이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아지게 되고 이 대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이 대규모의 지진들은 대부분 사리 기간에 일어나고, 이 기조력은 양쪽으로 당기는 힘입니다. 결국 기조력이 강해질수록 이 아무래도 지구에 균열이 생긴다는 주장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이 기조력의 힘은 결국 이 브레고리 국가들의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달의 인력과 태양의 인력이 합쳐질 때가 일식과 월식인데요. 이 지구의 지각은 몇 개로 쪼개져 있는데, 이 지각 하부의 이 멘틀은 활발한 대류작용을 통해서 지표면 밖으로 분출하고자 하는데, 하지만 지각에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 멘틀이 밖으로 잘 나올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태양과 달의 일직선상이 서게 되는 이 일식과 월식 때에는 지각이 3분의 1이 더 들려야 하니까 약 10cm 정도 들리게 됩니다. 결국 멘틀을 누르는 힘이 약해지고 이 멘틀이 치고 올라오면 아무래도 치고 올라온다는 게 뭡니까? 지진이 발생한다는 얘기인 거죠. 지진이 발생하거나 융기가 된다는 얘기죠.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서 특히 브레고리 국가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융기가 된다. 치고 올라온다는 얘긴데요. 일본은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이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아메리카판 이네 개의 지각 덩어리가 만나는 접점에 위치한 그러니까 아무래도 충돌이 요번에 그 지금 어제하고 오늘 이 기후연의 강진 열몇 번이죠? 14번입니다. 14번 났습니다. 14번의 강진도 결국에는 이 구조선끼리의 중앙 구조선 단층대와 그러니까 그 큐슈부터 어디죠? 그 시코쿠 에이메라든지 와카야마 기이반도 쪽에서 쭉 올라오는 그 중앙 구조선 단층대 그다음에 이토이카와 시즈오카 구조선이 만나는 부분에 지금 기온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일본이 이렇게 네 개의 플레이트가 이렇게 만나는 접점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이
서로 만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만나면은 아무래도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자꾸 지진에 대한 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화산 폭발과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